그런즉 깨어있으라 어찌하여 자느냐. 안녕하세요. 중고차 매장에서 가장 좋은 차만 골라드리고 있는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중학들 김기범 대표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준비한 차량은 삼성 차량이에요. 여러분들도 가장 좋아하시는 바로 QM6 모델입니다. SUV 중에서 가성비가 이만한 차가 없잖아요. 현대나 기아보다 훨씬 더 가성비가 좋고 연식 대비 아주 저렴하고 옵션도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죠. 디자인도 정말 세련되고 예쁩니다. 자, 오늘 가져온 차량은 QM6 2016년 이후에 출고된 모델이에요. 저희 매장에 오시면 103대가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매장은 수원에 있습니다. 멀리 지방에 계시거나 바쁘셔서 못 오시는 분들은 제 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중고차 구매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중고차 시세 공부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QM6이기 때문에 QM6 구매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10대, 15대 추천드리기 때문에 많은 물량을 한눈에 보시니까 상당히 만족스러울 겁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참고로 제가 추천드리는 차량은 이제 4월 신상품 그리고 5월 달에 가져온 차량만 추천드릴게요. 새로 들어온 차량만 소개해드립니다. 자, 첫 번째 모델 추천드릴게요. 자, 103대 다 볼 수는 없고요. 오늘은 자, 이 중에서 멋있는 차량만 소개해드릴게요. 좀 옵션도 좋고 등급도 좋은 차량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추천드릴 차량은 알리 등급 그리고 알리 시그니처 이 두 개 등급만 추천드릴게요. 자, 첫 번째 가져온 차량입니다. 이 차량 어제 매입한 차량입니다.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차량 보겠습니다. 매입했을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품화 중에 있습니다. 미리 사진을 찍었어요. 고객님께서도 깨끗하게 관리를 잘 하셔서 할 게 없을 정도로 정말 깨끗했습니다. 하얀색 바디라서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텝 개인적으로 70만원 주고 설치를 하셨다고 합니다. 시트 상태에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S링크 들어가죠. 후방 카메라 그리고 이렇게 차선 이탈 경보 시스템, 자동 긴급 제동 시스템, 오토매틱 하이빔 사각지대 경보 시스템 옵션들 들어가고요. 내비게이션 멀티미디어, 파워트렁크도 들어가고요. 파노라마 설루프도 들어가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자, 시트의 상태. 와, 정말 깨끗하게 잘 타셨죠? 그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크루즈 컨트롤 기능 들어가고요. 그리고 통풍 시스템 양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스탑앤고 시스템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1850만원 알리 시그니처예요. 79,000km, 19년식. 연식도 그렇고 가격도 괜찮죠. 이 정도면 정말 괜찮죠. 그리고 추가 옵션이 안전무사고 보호이력 없고요. 1인 신조입니다. 파노라마 솔로프 S링크 패키지, 8.7인치 내비게이션, 보스 사운드 들어갔고요. 12개 스피커, 그리고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들어가고요. 매직 테일게이트 들어가고요. LED 헤드램프 들어갑니다. 차선 이탈 들어가고요. 키 2개 있고요. 옵션 너무 좋아요. 이 차 추천드릴게요. 아마도 이 차는 금방 팔릴 것 같습니다. 성능 점검,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 이력 완전 무사고. 미세누이도 전혀 없죠. 너무 좋아요. 자, 다음 차량 설명드릴게요. 자, 다음 차량은 이 차량 먼저 성능 점검 먼저 보겠습니다. 완전 무사고 렌트 이력 있습니다. 그리고 미세누이 없죠.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가격이 너무 쌉니다. 14만km, 1390만원, 알리 시그니처. 자, 다크그레이 색상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릴게요. 검정 시트고요. S링크는 들어갑니다. S링크 들어가고요. 핸들 열선 들어가고요. 트렁크, 썰루프 들어갑니다. 그리고 통풍 시스템 들어가고요. 미세누이 전혀 없고.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144,000km. 1390만원. 다음 차량은요, 이 차도 한번 봐볼게요. 이 차는 이제 검정 색상입니다. 색상은 예쁜데요. 좋아요. 좋은데, 성능 점검. 오호, 앞뒤로 먹었네요. 앞뒤로 많이 먹었죠. 네. 이 차는 추천 안 드릴게요. 일단 가격은 저렴하지만 앞뒤로 교환이 너무 많아요. 교환이 너무 많으면 판금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와꾸가 서로 안 맞아서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차는 추천 안 드릴게요. 요 차는 추천드릴게요. 1720만원에 4만km. 주행거리 너무 짧잖아요. 그리고 LED 들어가고요. 안전무사고에 브라운 시트입니다. 그리고 썰루프, 듀얼 썰루프 들어가고요. 그리고 옵션 S링크 들어가고요.
옵션 좋네요. 그죠? 일단 브라운 시트가 몇대 없기 때문에 그 점도 마음에 듭니다. 이렇게 핸들 열선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줌밀러, 러비지 스크린 들어가고요. 그리고 파워 트렁크 들어가죠. 이 정도면 뭐 괜찮죠. 타이어 트레드 많이 남았네요. 브라운 시트 좋아하시는 분 추천드릴게요. 무난하게 타실 분 추천드립니다. 엔트 이력 없고요. 사고 이력 전혀 없고 미세누유 없죠. 이차 좋죠. 다음 차량 볼게요. 자, 이 차도 추천드리겠습니다. 1670만원, 19년식이에요. 연식 너무 좋죠. 다크 그레이 색상. 파노라마 솔로프 통풍 시트 들어갔고요. S링크,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들어가고요. 관리가 아주 잘 되어 있는 차량이네요. 옵션 좋죠. 일단 통풍 시스템은 들어갔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통풍 들어갑니다. 통풍 열선 들어갑니다. 뒷좌석, 앞좌석. 깨끗하죠? 네. 이 차도 무난하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렌트 이력 없습니다. 그리고 사고 없고요. 미세누유도 없죠. 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추천드릴게요. 알리 시그니처 등급입니다. 그 다음 차는 검정 색상 추천드릴게요. 19년식에 1750만원. 연식 대비 가성비 좋아요. 너무 쌉니다. 안전무사고 브라운 시트. 너무 좋죠? 검정 색상인데 브라운 시트가 장착됐어요. 너무 깔끔하고 세련돼 보이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이패스 룸밀러 차선 이탈 들어갑니다. 차선 이탈. 핸들 열선. 이차 개인적으로 너무 이쁜데요? 오우, 뒷좌석 보세요. 와우. 럭셔리한 느낌이 많이 묻어납니다. 끝내주죠? 너무 좋아요. 차량이 썰루프는 없습니다. 썰루프가 있었다면 차값이 아마 100만 원더 비쌌을 거예요. 너무 이쁘네요. 자, S링크 브라운 시트 완전 무사고 주행 보조 시스템 파워 트렁크 열선 통풍 보스 사운드까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렇게 사이드 스텝까지 했어요. 렌트 이력 없고 사고 이력 없습니다. 깨끗하죠? 미세누유 없고요. 이 차는 금방 팔릴 것 같아요. 일단 브라운 시트는 거의 1순위로 금방 팔립니다. 다음 차량. 오늘 추천을 많이 드릴게요. QM6 관심 있으신 분들은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570만원에 17년식이에요. 78,000km. 사고 없음. 렌트 없음. 미세누유도 없음. 드라이빙 어시스트 패키지. 전방에 LED 들어가고요. S링크 2 패키지를 넣었네요. 2입니다. 2. 그리고 1인 신조차예요. 그리고 브라운 시트고. 이 차도 너무 좋죠. 1인 신조 좋아하시는 분한테 추천드릴게요. 차선 이탈까지는 들어갑니다. 옵션 좋죠. 뒷좌석. 1570만원. 가격 괜찮잖아요.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검정색의 브라운 시트예요. 검정색의 브라운 시트. 다음 차량. 완전 무사고, 렌트 이력 없음. 자, 이 차량도 브라운 시트네요. 브라운 시트. 이 차는 현재 매입했을 당시에 찍었던 사진이에요. 아직 상품화 중에 있습니다. 이 차량도 추천드릴게요. 일단 브라운 시트고요. 다크 그레이 색상의 브라운 시트. 옵션. 사고는 없고 깨끗하네요. 렌트 이력 없고요. 일단 가격이 많이 빠졌죠. 1300만원, 11만, 알리 시그니처, 11만 8000km. 브라운 시트. 후방 감지기 들어가죠. 이 차도 추천드립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가격이 좀더 많이 빠집니다. EWD, 알리 시그니처, 파손, 에스링크, 통풍 시트, 전동 트렁크, 1280만원, 15만 km. 가격이 이제 많이 내려왔죠. 하얀색 바디. 색상 너무 이쁘죠. 에스링크 들어가고요. 그리고 듀얼 선루프 통풍 시트 들어가죠. 옵션은 좋습니다. 타이어는 좀 달아 보이네요. 이 차도 추천드릴게요. 일단 1300 이하이기 때문에 추천드릴게요. 렌트 이력 없고요. 사고 없습니다. 미세누유 없고요. 몇 대만 더 볼게요. 이 차량도 하얀색 바디. 이 차는 이제 문 교환이 하나 있습니다. 문 교환, 미세누유는 없고요. 렌트 이력이 있네요.
그리고 1230만원 알리 시그니처 18년식이고 13만 5천키로예요. 이 차도 문 교환만 있으니까 추천드릴게요. S링크가 들어갔네요. 그리고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고요. 파워트렁크 들어갑니다. S링크하고 파워트렁크 들어가죠. 자, 통풍 시트 들어가고요. 차선이 다른 빠졌습니다. 이 차도 추천을 드릴게요. 이 차는 사고가 좀 많네요. 앞뒤로 교환이 너무 많죠. 이 차는 추천 안 드릴게요. 교환이 너무 많은 건 추천 안 드리겠습니다. 또 가성비 좋은 차량이 뭐가 있을까요? 잠시만요. 아, 이 차 마지막으로 추천 드릴게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의 마지막 추천 차량. 아, 이 차량도 4월 신상품입니다. 검정색 바디고요. 그리고 브라운 시트, 그리고 파워트렁크, 듀얼 설루프. 옵션 너무 좋죠. 키 두 개, 뒷좌석 열선 시트, 후방 카메라, S링크. 많이 들어가죠, 옵션. 저는 이런 게 좋아요. S링크 들어가고요. 브라운 시트, 차선 히터, 후축방, 경보기, 설루프. 1650만원에 일단 연식이 너무 좋아요. 19년식. 73,000km. 사고 이력? 렌트 이력이 있네요. 사고 이력은 없음. 미세누유 없음. 그 렌트 이력이 있지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차가. 렌트 이력이 있지만 뭐, 너무 좋죠. 저는 이 차가 개인적으로 오늘 봤던 차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네요. 이 차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보통 이 차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뒤로도 차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매장에 지금 너무 많아요.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많은 매물을 다 추천드리기는 너무 어렵죠. 혹시라도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매장에 오시면 제가 한 대 한 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서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